안녕하세요. 재즈로프트의 황도코입니다. 어느덧 이제 7월의 마지막 주말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. 아우, 비가 참 많이 오네요. 예. 저는 글쎄요, 비 피해 입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, 항상 여름 올 때마다 장마가 너무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서, 글쎄, 너무 가무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몇해 했던 것 같은데, 올해는 비가 제법 오고 있습니다. 좀, 가뭄 같은 게 해소가 좀, 됐으면 하고요. 여러분들도 비 피해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 주말 밤에도 KBS 클래식 FM 93.1MHz에서는 심야에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 재즈 수첩 여러분들과 함께 재즈 듣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번 주에 들으실 음악을 미리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. 또 여름이 이제 한참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어서 여름 음악도 또 골라봤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이 베이시스트 마크 존슨의 앨범이죠. 또 사운드 오브 서머 러닝 이 앨범 준비해봤습니다. 이 앨범은 그 베이시스트 마크 존슨이 리드를 하고 여기에 트윈 기타죠. 바로 빌 프리젤과 팻 메슨이가 함께 연주를 하고요. 여기 또 조이 베론이 드럼을 친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음반입니다. 이 음반 1998년 앨범이네요. 1998년 앨범 이더 사운드 오브 서머 러닝에서 음악 골라봤고요. 여름 하면 뭐또 빠질 수 없는 곡이 늘뭐 서머 타임인데, 여러 버전 가운데서 이 버전은 굳이 재즈 버전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, 명연주라고 할수 있는, 명창이라고 할수 있는 버전입니다. 1958년도 마할리아 잭슨의 노래인데요. 아마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라이센스 LP로 이 노래를 들었었고요.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. 1958년 녹음이고, 오르간과 피아노 딱두 대만이 반주를 해주는 서머타임인데, 아주 그야말로 소울풀하고 아주 잔잔한, 여기에 이제 이 서머타임, 거시인곡인데, 이 곡의 코드 진행의 바탕이 됐던 미녀죠.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의 두 곡이 서머타임과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 흑인 연가, 이번 주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두 영화 음악가죠.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을 재즈로 들어보시겠는데요. 엔리코 피에라눈지 트리오의 연주로, 방금 말씀드렸던 마크 존슨과 조이 베론이 공교롭게도 이 앨범에서 함께 연주했고, 엔니오 모리꼬네의 작품을 피아노 트리오 편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쟈니 맨델의 곡 Close Enough for Love를 이 토니 베넷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는데, 여기서는 쟈니 맨델이 직접 또 편곡과 오케스트라 지휘를 담당했습니다. 그리고 새로 나온 음반 가운데서는 존 스코필드의 음반이죠. ECM 레코드에서 발매된 스왈로 테일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들어보겠는데요. 이 스티브 스왈로가 베이스, 그리고 빌 스튜어트가 드럼을 연주한 판입니다. 그러니까 존 스코필드가 오랫동안 이 스티브 스왈로, 빌 스튜어트 트리오와 연주를 해왔는데, 이세 사람만이 이렇게 딱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건 이번 음반이 처음입니다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티브 스왈로의 작품들만을 다 모은 앨범이어서 굉장히 내용이 충실합니다. 또 의미가 있는 음반이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음반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리뷰를 해볼 텐데, 어쨌거나 방송에서 처음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음반 감상해 보겠습니다. 이 음반을 하게 되니까 조금 생각이 난 음반이 있어서 한장또 골랐는데요.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스티브 스왈로우가 이 칼라브레이와 함께 하던 시절. 그런데 음반은 바로 게리 버튼입니다. 게리 버튼의
진인텅 퓨너럴 1967년 68년 요 무렵에 RCA 빅터 레코드에서 녹음되었던 음반인데요. 그러니까 전체 곡은 빅밴드 편성에 칼라브레이가 곡을 쓰고 빅밴드 지휘를 하고 당시 RCA에서와 계약을 맺고 있던 이 게리 버튼의 이름으로 나온 판입니다. 게리 버튼은 이제 바이브라폰 솔리스트로 이 음반에 출연을 했는데 전체가 이제 장송곡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여기 뭐 칼라브레이 표현에 의하면 대본이 없는 대사가 없는 어두운 오페라 이렇게 뭐 부제가 붙어 있죠. 다소 좀 거창하긴 한데 상당히 흥미로운 음반입니다. 여기서도 이제 스티브 스왈러가 베이스를 연주하고요. 이 음반 가운데서도 한 곡을 장송음악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. 재미있는 음반이어서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요. 탄생 100주년의 유세프 라티프의 음악은요. 이번 주에는 1961년도에 녹음을 60년과 61년도에 녹음인데요. 두 장 듣겠습니다. 하나는 리버사이드 레코드에서 1960년에 녹음한 The Centaur and the Phoenix라는 음반입니다. 센터, 켄타우로스죠.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와 불사조 피닉스인데요. 요 무렵에 유세프 라티프가 거의 그러니까 빅밴드에 가까운 편성으로 녹음한 거의 유일한 음반입니다. 아주 뛰어난 연주자들이 많이 참여했고요. 구중주 음반인데 크락 테리, 리차드 윌리엄스, 커티스 플러, 여기 이제 조자빈으로 피아노 치고 뭐 벤 터커, 렉슨 프리즈 이런 멤버들과 함께 연주한 음반인데 이 유제프 라티프의 그 다양한 관악기들의 빛이 아주 돋보이는 색채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음반입니다. 예, 이 음반도 한번 들어보시겠고 61년도에 이 찰리 파커 레코드 당시에 이제 신생 레이블이고 바로 이제 찰리 파커의 생전의 부인이었던 도리스 파커가 설립했던 좀 단명했던 레이블이죠. 그 레이블에서 유세프 라티프가 녹음한 하드밥 앨범입니다. 로스트 인 사운드 이 앨범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가겠고요. 또 말씀 안 드린 또 그런 또 다른 곡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 밤에도 재즈 수첩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KBS 클래식 FM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